P2P 거래 관련된 질문인데요. P2P 거래소죠. P2P 거래소고, 그리고 현재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느냐, 뭐 이런 질문이십니다. 먼저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, 보스코인에서 왜 P2P 거래소에 흥미가 있냐라는 것들인데, 당연히 이제 그 현재 규제 당국 이슈가 있고요. 전 세계적인 이슈도 있고, 한국적인 이슈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한국적인 것들은 규제 당국이 이 기존의 거래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어서, 그리고 소비자들이 보호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 우려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지켜가면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생각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. 아시겠지만 P2P 거래의 장점은 양 당사자가 직접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자들이 빠지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뭐 거래가 심플해지고, 그리고 중간 마진이 없이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는데, 현재 저희가 생각하는 그 P2P 거래는 완전 P2P는 아니고요. 중개가 일부 들어갑니다. 왜냐면 가격 리스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이 교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 이제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, 그 규제 당국에 있는 규제 이슈를 지켜가면서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. 굳이 지금 이제 완전 P2P 거래소를 생각하시면 기존에 이제 비스크나 오픈바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, 그 비스크나 오픈바자 같은 경우에는 완전 P2P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만 있고, 이제 저 거래소가 거래가 빠지고 당사자들 간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, 이게 이제 장점들은 당연히 직거래에게 장점이 있는데, 단점으로는 중간에서 이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이 거래를 시장을 만들어내서 이걸 이제 마케팅을 해주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활성화가 굉장히 힘든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P2P 거래는 좋은데,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시장은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시장이 이제 없는, 또 없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제 파편화되어 있는 단점이 있어서 꼭 P2P 거래가 기존 거래소보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방식은 시장이나 호가는 만들어주되 직거래가 가능한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. 그 방식대로 이제 기존 업체가 참여를 하지만 현금이나 이제 규제당국에서 바라보는 것들은 직접 가고, 대신에 이제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. 딱히 P2P라기보다는 기존의 거래소와 P2P 거래의 장단점을 좀 이제 합쳐놓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한국에서 이 부분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전문 업체와 저희가 제휴 관계에 있고요. 거기서 이제 보스코인을 이 금융거래 핵심 기축 통화로 사용을 해서 내용을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지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될 것들은 아니니까 3월 정도면 저희가 이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. 그 결과를 보고 바로 이제 실제 거래가 가능한 상태로 넘어가려고 합니다. 그래서 조만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